자,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어우, 뜨거워서 내일 엄두가 안 나가지고 차 안에 있네요. 아직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1시입니다. 오후 1시. 자, 오늘 제가 타고 나갈 해저운호입니다. 해저운호. 옆에 제니소. 이게 제가 열기 났기 때문에 많이 PR 해줬는데. 이런 걸 양식을 주라. 안도면은 아는 배들 많습니다. 뭐 제니스도 있고 맹성호도 있고. 그 여기 이제 해저운호는 처음 타보는데. PR은 괜찮은데. 어떻게 봐야죠. 전부 다 이런 건데 많이 나온 거 아니지 말이. 나머지는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가 같이 내려가기 못해. 20에 25단이 나오는데. 15m쯤 내려가면 거동과 보고 다른 얘기가 큰일 났네요. 거동과 보고 다른 데라도 탈크랙이 있더라도 놔둬. 그럼 옆에하고 다 꼬여보죠. 놔둬 뭐. 한 마리가 아니고 막 여러 마리 묶게 타고 다들 지금 다 끌어보여요. 옆에랑 갈치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고등어가 판을 친다는데 큰일 났네요. 고등어 잡으러 온 거 아닌데. 자, 출항합니다. 지금 2시 15분. 아,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딱 주의보가 다 내렸는데, 물론 뭐 제주도고 어디고 다 내렸는데, 여기서도 또 조그만 이제 포인트만 냅두고는 다 지금, 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오늘 완전, 그냥 마음 비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마음 비우고. 항상 그래, 항상 그래. 법의 법칙은 틀리란 법이 없어. 나만 오면 그래, 나만 오면. 낚시 꺼내야지, 뭐. 갑니다. 야, 완도 풀장이라 들어가 생각했네. 전부 다 선시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항해에 나가야 되는데 선실 에어컨이 나오긴 나오지만 아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비좁아서 안 들어가려니 저는 좀 뒤를 지켜야지 뭐. 자, 고등어가 수없이 달라진다는데 뭐 안 되면 고등어라도 자꾸 잡아야지 뭘. 자, 두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자, 안에 선실에서 저렇게 잠들고, 뒤에 밖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다. 아니, 배를 지키고 있다. 이쪽에 바람이 불니까 시원하게 시원하네. 지금 몇 시입니까? 4시 20분인데 지금 풍 먹고 있습니다. 아, 저 풍이라고 지금 내리는 저기 보면은 주황색에 찍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를 표시해 주는 하나의 등이고 또 지금 뒤에 보면은 여기 줄이 쫙 풀리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풍닷입니다. 풍닷. 이게 물에 이렇게 닥틀려갖고 그냥 정박해 있는 게 아니고 저게 이제 물에 저항을 받으면서 배가 뒤로 서서 흘러가면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낚시를 지금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밤새 이제 우리가 낚시하는 동안에 계속 배가 다 이제 조류에 따라서 흘러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풍 나는 거 받고 자 이제 또 채비하는 모습 한번 가 보겠습니다. 채비